먼저 부산 광역시당을 이끌어주시는 서운수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변성환 북구강서구을 지역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참석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성훈 연제구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현 부산 진구을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윤경 수영구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성현 동래구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각 지역별 구의원님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당 홍보소통위원회 발대식을 위한 축사가 있겠습니다. 후에서 오늘 그 10만 우리 당원들 설문조사 있죠. 그걸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은 크게 이렇게 신경을 잘 안 쓰시는데 아 민주당이 이렇게 시민들하고 길거리에 나와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정말 보기 좋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그것이 다 홍보와 소통의 중요성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아시죠? 저희가 상설위원회가 14개 이렇게 갖고 있는데 지금 홍보소통위원회가 핵심위원회로 분류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만큼 제가 몰랐습니다. 그만큼 뭐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활동이 있어야 되고 물론 소통위원회만 할 것은 아니고 다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홍보소통위원회가 우리 지역에 민주당 지지하신 분들의 적극적인 의사를 발현할 수 있도록 좀 촉진해 주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또 부탁 말씀드립니다. 오늘 황희도 이사님 좋은 또 강연 부탁드리고요. 네, 이 내용을 또 발판 삼아서 저희가 지역에 활동하는데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발대식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인구의 지역위원장 이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우리 이장훈 위원장님 응원하러 왔습니다. 발대식을 하는데 사실 보면은 현장에서 뛰는 사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접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홍보가 중요하다는 건 우리 당대표님 메시지에서 나왔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역위원장 되고 나서 몇 달 동안 꾸준히 매일매일 하는 게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대면해서 한 분 한 분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직접 눈 마주치고 악수하고 민주당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가짜뉴스가 있으면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렇게 대면하는 거에 대해서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우리 홍보소통위원회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위원장님 힘 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제 위치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입니다. 저기 우리 카메라 들고 계시는 윤정환 의원님, 차덕형 저희 당원님, 그리고 우리 홍보소통위원장 최종태 위원장님. 여기 계시네. 우리 홍보소통위원장 수용구에서 맡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잘해주십시오. 그리고 요 유능한 관종의 시대라고 오늘 봤을 때 저는 관종이 나쁜 말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황희두 이사님께서 오셔서 유능한 관종이 어떤 건지 설명, 강 너무 기대되고요. 저희 모두 앞으로 유능한 관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역위원장들 한 명 한 명 앞에 서서 인사시키는 거는 이제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후보가 되든지 어떻든 간에 좀 더 열심히 해라. 그래서 이제 세워놓고 이제 박수도 쳐주고 그런 게 있죠. 저도 사실은 오늘 우리 동래구에 그 이지혜 홍보소통위원장님 본 이름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응원하러 왔습니다. 네. 앞으로 1년 동안 제가 신세를 많이 줄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이제 열심히 박수치고 응원 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예. 그 아시겠지만 온라인에서 유능한 관종이 돼야 된다는 건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참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정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뭐 페이스북이나 어디 하나 써놓고 지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저 스스로 많이 모호롭습니다. 네, 저는 그 우리 변성한 위원장님 볼 때마다 저보다 조금 위에 아닙니까? 정말 대단하다. 그렇죠. 예, 사실은 관종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그만큼 좀 더 이렇게 절실하다. 그리고 좀 더 자기 자신의 내려놓는다. 전에 가면 그러잖아요. 아상을 부리라고 그런 말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절실한 마음의 발로가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전에 또 뭐 항상 그래봤지만은 정치는 출마하는 사람, 그렇죠. 지역에서는 지역위원장, 많은 당원들이 지역위원장에 대해서 격려하는 이유는 지역위원장이 자녀되기 때문이죠. 홍보와 소통의 결정체가 지역위원장, 그리고 선거를 하면 그 후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우리 홍보소통위원회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지역위원장이 더 잘해야 된다. 그리고 총선에 출마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더 잘해야 된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제가 이재혜 위원장님 모시고 동네에서 열심히 할 테니까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과 우리 홍보소통 각 지역의 위원장님들 정말 우리 똘똘 뭉쳐가지고 잘 한번 해봅시다. 오늘 그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